안녕하세요. 검찰, 조국, 촛불 이런 주제로 사실 지난주까지 이 유튜브 방송에는 뜨거운 혈전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전이다. 내년도 총선은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우파 좌파의 음성들이 유튜브 상에서 때로는 50만, 100만 정말 천문학적인 분들에게 방송이 나가는 걸 보면서 다리미하고 있는 방송, 스마트 방송,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송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검찰 개혁이나 또 이 촛불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그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사실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 특수부 동문입니다. 그것도 일부 중앙지검 특수일부의 그 조사를 받은 사람. 특수일부라는 것은 이제 요번 그 수사를 통해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워보니까 인지수사, 즉 정부나 혹은 검찰에서 찾아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그 2001년도 집안에 정치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전 특수부에서 조사를 정말 비민주적으로 받았습니다. 밤샘 조사, 제가 없다는 걸 안 이후에 더 치사한 조사를 인권유린, 사형순화하는 잠 안 재우고 밤새하고 하는 것들을 구속수사를 통해서 어거지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대법 파기환송이 되는 작은 제목까지도 다 잘못된 것을 검찰의 자존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 그 차장검사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 감정이 섞여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수사에 작용을 해서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고 그 검사는 지금 사실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민주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서울 특수지방 특수부죠. 지금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던데 또 이번에 하는 조국 수사를 하는 그 방에서 저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특수일부 출신들은 그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주 큰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상당한 인물같이 보이는데 불행히도 저는 그런 건수가 안 돼가지고 아마 이 특수부에서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증인 내용과 말이 안 되는 수사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격분을 한 그리고 마지막 최후 진술이라고 그러나요? 그 마지막 재판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검찰들에게 이 과학 엔지니어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잣대를 대는 것을 하는 한 우리나라에 과학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 제가 수사를 받았 2001년에 국가를 떠나려고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고 미국에 가서 그냥 있었다가 또 다 이게 무죄가 되고 해서 들어왔다가 또 시뮬레이터라고 정말 열심히 만들고 났더니 그것을 뭐 거기 스포츠 공단과 비리 관계를 통해 생거로 되는 수사에 들어가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조사도 한두 번도 안 하고서 그냥 종결시키고 재판을 넘기는 이런 인지사건의 수사 대상이 검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검찰 내용들에 대한 걸 보면서 정말 그 조국이 이야기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인가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 있으면서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공수처를 얘기할 때에 저는 정말 이 팬이었습니다. 멋진 우리 조국 교수가
정의를 위해서. 검찰들 다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앞에 가면 정의를 위한 이렇게 써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자기의 의도적으로 이걸 공익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우파 좌파하는 얘기들에 이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그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닌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무자비한 그 검찰이 아니죠, 경찰들이 이 데모나 이런 걸 압도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도의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아주 그냥 초기에 와서 경찰들이 제압하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이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미국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에 사실은 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니까 그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리버럴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보고 민감해하는 것도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한 이제 다소의 어떻게 보면 무리한 것들도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런 그 좌파 우파 얘기들이 다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모임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 일부의 시행을 하는 과정에 착오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싸우고 한쪽 각도에서 염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반성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모임이 아닌가. 저도 이 행복한 국가를 기대하고 가정을 기대하고 사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행복한 삶, 저의 삶, 회사의 방향, 또 국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다니고 하니까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천국 저기 있는데 심판도 있는데 가야 되는, 이거 저는 50년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우리 조국 선생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면서, 정말 사회주의가 되면 공산주의랑 연련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얼굴에 정말 이 마귀처럼 돼서 세상을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의 공포 속에서 공산주의 시절에 유교 사변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사실 일제시대 더한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 이 세상의 역사가 여러 가지 변해오면서 저는 오늘 10월 16일 날 한번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M스튜디오가 왜 이런 그 좌파 우파들의 이야기들을 밝히는데 아주 편리한 것인가 하는 의미를 함께 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뒤에다가 저 배경에다가 그림을 넣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스튜디오를 하면 이렇게 하죠. 비디오 볼 같은 걸로 하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이 그 벽을 넣었는데, 이 벽을 한번 제가 여기서 다른 벽, 이제 그 제 창문 밖이 그런 데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면은 큰 그 벽이 바뀌어지죠. 근데 그걸 이렇게 조금 조장해 보면 벽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를 바꾸고, 그 뒤에도 제가 한번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검찰청 앞에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광화문입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로 넣은 겁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에다가 뒤에다가 사진들을 이렇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넣어서 가면 거기서 이렇게 강의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방송처럼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 계신 분이, 저 현장에 계신 분이 카메라로 찍으면 이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장면이 보이면서 마치 현장의 스튜디오 옮겨진 것처럼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가상 모니터, 이 어깨걸이라고 그러죠. 방송의 어깨걸이에는 지금 제 파워포인트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면서 할 수가 있고, 이 어깨걸이가 커지고 더 커지고 작아지고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실시간으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니터를 줄인다 그러면 이 모니터 화면에 제가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있는 이 크기들을 조정하는 걸 가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걸 여기다 놓으면 되고 또 더 크게 하려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커주게 해주면 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 가짜 카메라라고 그러죠. 버추얼 카메라 이렇게 옮기면 실제 카메라에 오는 화면과 합성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벽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하는 현장감이 있는 스튜디오와 거기서 표현하려 있는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고 여기서도 더 필요하면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크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일반 소위 카메라를 하려면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일반 방송 장비를 하게 되면 쉽지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의한 뭐 더 다양한 게 많지만은 우리가 자기의 의견, 좌파의 의견이든 우파의 의견이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스마트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문화, 2, 3년 전에도 없었던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뒤가 이제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저 뒷 배경을 뭐 조금 그 아름다운 걸로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저런 그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혹은 이제 사랑의 얘기니까 이런 그 사랑의 마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제 옮겨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크가 파란색인데 이거를 조금 컬러를 바꿔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 편한 색상들 이것이 포토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장비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저 뒤에 살짝 은은하게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뒤에 무엇인가 그림이 지나가면서 뒷배경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데 이런 효과를 넣는 것을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M스튜디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 장면을 바꿔서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검찰개혁의 첫 번째는 특수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 중앙지검 특수일부 출신들 대통령급 이런데 저도 거기 동문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유모 검사가 저를 스포츠공단에 비리로 넣어서 내가 돈을 거기다 줬다 내지로 의심을 해가지고 인지수사로 정말 한 달 두 달을 뭐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으로 오는데 한 20, 30명이 저희 회사도 압수수색을 하고 저도 압수수색하면서 사실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고 저희 집도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그 수사총 팀장이 레이차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는데 저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돈 다 어디다 놨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입수된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로 수사를 시작해서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검찰의 문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봅니다.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 담당자들이 검찰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다가 죄를 만들어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죄가 있는 사람은 엄정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과감히 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검찰의 많은 사람들은 건드리면 다 죄인이 될 것이고 다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과정에서 알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중앙지검에서 30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두세 번을 부르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끝까지 이것은 유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재판이 열리고 바로 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2년 반 동안 출국 금지를 시키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량한 검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특수부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철학이 되어 있을 때에 검찰 개혁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물리적으로 뭐 공수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겠죠. 공수처를 또 관리하는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또 지금 야당에서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많은 문제, 과거에는 전혀 무죄인 사람 사형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혁당 사건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거쳐가야 되는 역사적인 기간이 있었던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냐, 정말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잘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나가서 외치고 싸우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념을 모든 국가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는 이렇게 다림의 로고를 만들었었습니다. 다림은 다림추, 다림줄에 나오는 곱고 바르다는 내용의 기업의 의미를 가지고 시인인 저희 형님 이름을 만든 회사입니다. 곱고 바르다. 그런데 이 곱고 바르게 일한다는 회사가 2002년에 대전특수부 인지수사로 해서 제가 대전시에 공무원 로비를 했다. 저는 정말 공무원 사람의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샀는지 아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짜짓기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무리한 수사로 구속 6개월 동안을 시키고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하면서 잠을 안 재우는 정말 엉터리 같은,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형수들에게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없어진 방식으로 저는 수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하늘에 기도를 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려고 이제 더 이상 이 위험한 나라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시큐리티 사업들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4, 5년 있는 사이에 이것이 무죄, 대법원 환송이 되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없는 돈, 자금을 추출해서 새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 최순실 시절인가요? 그 문광부 수사, 인지수사에 제가 거기서 받은 과제가 그 스포츠 공단에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이 특수부에서 무리한 수사를, 정말 저희 매출이 20, 30억도 안 되던 회사를 수사해서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많이 성숙했고 또 그 과정에서 회사를 재정비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전혀 그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숙이 되면 됐다.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가고 있는 데서 무엇을 바라야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교통사고 다는 사람 있고 요즘에 연쇄 살인 사건에 죽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 죽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다른 피직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나를 보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수부, 그것도 중앙지검 특수일부, 지금 조국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고 또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은 그 자리에 제가 수사를 받았다는 동문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이 사회에 그런 급이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농담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왔다, 검찰이 공정해졌다, 또 민주화가 됐다, 사회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그 안에 있는 선의의 뜻을 가진 좋은 사회가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목사님에게 천국에 가면 정말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에 가면 나는 뭐하고 사는 건가? 우리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천국이 도대체 위키피디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성경에는 천국을 정의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다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학자가 보는 정의, 질량, 무게, 속도, 이런 것에 있는 정의에서 출발한 물리, 피직스가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민주화에 또 정치적인 도덕성에 경제적인 과학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뭐 AI, VR들이 발달하고 우주가 발달하고 자연동물 식물이 나오고 태양에너지 풍력이 나오면서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한 그 땀이 어쩌면은 안 흘려도 로봇이 인공지능의 자동으로 되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행복한 것이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안에 천국에 대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에덴 동산 아담을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동산의 이야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보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고 종결되는 그 시절을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이브가 같이 다니던 에덴 동산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하면서 지구를 6,400km의 반경에 구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번성하라 생육하라 한 것은 지금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00억의 인구를 가정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내용에는 어쩌면 이런 과학 발달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면 이 내용 지구촌을 줬으니 동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과학도 있는 것 안에 주관해서 너네들이 재미있게 살아갈 것을 해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 저처럼 방송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의 재능을 발휘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드는 워킹 투게더 컨셉이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 바로 그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 이브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심판이 있은 후 노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축복으로 말씀을 한 것이 생육 번성 세상을 주관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인지 유대교에서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천국을 만들려는 노력, 좋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한다는 뜻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할 걸 기대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기독교는 천국을 저 세상에 보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네로 황제의 사자에 죽어가면서도 신을 경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었던 노아 후에도 우리는 지금 원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다시 오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더라도 그 후에도 어쩌면은 원죄가 있는 세상에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을 나가든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던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리고성 점령을 하고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지금 2019년에 이 지구촌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을 낳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자식, 자녀들. 또 저도 태어났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나면서 부모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어떻게 이런 생명이 태어났는가 생각할 때 그 생명은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이고 그 생명들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온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창세기에 있는 신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진 몸에 생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다 태어난 곳이 정확히 모를 때는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신이다 한 것처럼 또 어떤 정치인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라. 너희는 이제 로드가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창세기 있던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 검찰개혁도 민주화도 다 모든 백만 천만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희망의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그 세상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림이라는 회사를 하면서 이 행복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멋진 세상을 볼 때마다 이 스마트 세상, 이 포괄적인 내용, 스마트, 70억의 인류가 전화기 하나로 원터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놀라운 커넥티드 월드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대, 그분이 이야기하는 알릴레오 방송, 홍카 TV, 무슨 뭐 정원책 TV, 망명 방송 뭐 수도 없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도덕적 철학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는 세상을 천하를 통일하려면 첫 번째가 모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랄리티라는 정의로운 철학이 정의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에 있고 정의로운 것에 사람들은 표를 던지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은 바로 그 모랄리티, 우파도 얘기하는 모랄리티, 좌파도 얘기하는 모랄리티의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원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얼굴, 몸, 지식, 정보, 취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달랜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탤런트를 자기식으로 즐기면서 그 즐거움이 주변으로, 사회로,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삶이 바로 행복이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보람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성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의 컨트리뷰션에서 한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속에 이 하버드에서 나온 이 테드를 보니까 제가 여기 스크린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행복 주제로 하는 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M스튜디오에서는 화면을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라이브라는 것을 넣어서 제가 이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모니터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위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은 지금 테드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건 지금 M스튜디오에 있는 화면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제 노트북에 나온 파워포인트라고 지금 저기 나오는 거는 이 화면인데 이 화면에 예를 들면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의 이야기를 하면 이 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비디오들이 소리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에 나오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가보면 공동체, 친구, 가족이 있는 삶들이 행복하고 오래 산다 라고 정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족들과 공동체, 자기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공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필요를 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찾게 되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는 냉정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고려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탤런트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아주 정의로운 생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투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힘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제가 존경하던 조국 수석이 검찰을 개혁하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정말 이 사회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분이었다면 그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분의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조용하게 됐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드는데 큰 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한 얘기처럼 이 조국 장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 던질 분이 없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개혁을 하는 분이 본인이 삶과 행동과 태도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의 세계는 스마트 세계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급가속된 정의로운 세상의 발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데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자신의 탤런트를 개발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얻어지는 내면의 행복은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서없는 얘기를 우리 방송장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엄청난 사회개혁가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림이 지금 검색해보면 수사, 뭐 불법, 비리 많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수사한 중앙지검 1수사 팀장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팀장이나 그 유 검사를 만나보면 양심이 있으면 저는 잘못된 수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 것이고 재판 기록에도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이 다 이렇게 실감나게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지금 저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 하던 일을 그대로 더 아름답게 더 멋진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한 자신을 보면서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이 새로운 다림도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여러분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스마트 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우파 좌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제는 방송국에 가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전 세계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통신사, 스마트사 모든 데가 함께 만들어놓은 인류의 커다란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공간에서 다림의 제품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것저것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